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떡입니다. 여기에 이제 떡볶이. 떡볶이 할 때 그 떡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어 봤습니다. 이제 요 업체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두 개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이제 저희들이 떡볶이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 보고 한 개는 요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요것도 보여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남겨 놨는데 이거는 그냥 떡볶이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고 발효한 쌀로 만드는 떡볶이 떡입니다. 그래서 쌀을 어떻게 발효해? 그거는 제가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그게 매력이죠. 발효살이라는 게 이제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 업체의 그 경쟁력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제가 말해줄 수 없는 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쌀을 이제 일반 쌀이죠. 일반 쌀을 발효해서 그걸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었다. 그거 하나. 그리고 요거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쫄깃쫄깃합니다. 저도 이제 떡볶이를 뭐 그렇게 이제 뭐 썩 좋아하고 그러진 않은데 뭐 잘 안 먹습니다. 왠거나 그 뭉클뭉클한 게 싫어가지고 이게 뭐 떡볶이인지 뭐 이제 뭐 밀가루 수제비인지 쌀로 만드는 건지 밀가루 만드는 건지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뭉클뭉클하죠.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떡볶이 집에서 먹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식감이 저는 좀 별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싫었는데 이거는 쫄깃쫄깃합니다. 무슨 껌으로 만드는 것처럼 너무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좋고 그리고 소화도 되게 잘 됩니다. 이게 발효하는 쌀이다 보니까 또 소화가 뭐 그렇게 이제 소화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잘 되는 이제 그거를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그리고 또 더 신기한 거는 이제 떡볶이를 이렇게 이제 먹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는 아니죠. 뭐 이렇게 해놨는데 먹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남아가지고 그 다음 날 먹었는데 그 쫄깃한 게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그대로 쫄깃합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발효살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떡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발효하려고 그러지 말고 쌀을 발효해가지고 발효살로 떡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떡이 당연히 맛이 있어지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떡을 발효해야 된다 이랬는데 쌀을 발효해야 됩니다. 그 원료를 발효를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 쌀을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저희들은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알고 있지만 이제 말하기가 싫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하나 이렇게 만들 때 수없이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실험 적게 할 때 한 15번, 많이 할 때는 뭐 거의 뭐 한 200번 정도까지 이제 실험을 하죠. 이제 그런 실험을 해서 최적화된 이제 발효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바로 현미경으로 보면 됩니다. 현미경으로 여기다 찍어가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면 미생물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많이 활성화된 그 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효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서울에 계시는 아주 멋진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한테 도대체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봐주는 거야? 한 200번 정도를 봐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200번 정도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이렇다 하면서 현미경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발효가 잘 됐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떡도 저희들이 이제 그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을 연구 개발한 곳이 한국의과학연구원이죠. 이제 이 제품도 한국의과학연구원에 이미 제품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성분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이제 미생물이 얼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그저 아미노산이 이제 어떻게 이제 좀뭐 분해돼 가지고 어떻게 돼 있고 뭐 저것도 하면서 이제 성분 시험 성적서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 나오면 우리가 이 눈으로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한국의광연구원에서 그 생명공학자들이 그런 걸 싹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통 분석하면 2주 정도 걸립니다. 14일.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딱 하고 이제 그쪽에서 물건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 14일 뒤에 시험 성적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돈 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면 좀 가격이 쌉니다. 뭐 좀 할인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런데 의뢰하게 되면 비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설 전에 우리가 이제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이런 거 보면 모든 음식에 발효가 안 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이제 쌀을 발효해서 발효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쌀로 떡볶이를 만드니까 너무 쫄깃하고 맛있다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발효살이라는 필요해 뭐 그거 사고 싶어 이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업체 전화번호를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근데 발효살을 어떻게 발효해? 그런 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걸 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참 뭐 뼈빠지게 연구해가지고 해놓으면 딸랑 전화 한 통 옵니다. 와가지고 뭐뭐뭐뭐 발효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 이제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아니 무슨 돈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나 황당합니다. 그리고 뭐 균 한 개 팔아봤자 저희들이 한 돈만은 남습니다. 이제 유인균 하나 그거 살 테니까 모조리다 가르쳐줘. 뭐 정신 나간 것도 아니죠.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막 그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짓들을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제 그것도 하도 많이 당하고 하도 많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상처받고 하니까 지금은 일체 그런 걸 안 합니다. 단 발효살 이미 성공시켰다는 거. 그리고 2차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아주 멋지게 나온다는 거. 요거는 지금 시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면 굉장히 수축이 돼 있죠. 아주 이렇게 쪼글쪼글하면서 탱탱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공기가 안에 어느 정도 있었죠. 풍둥하니 이렇게 됐는데 요 떡 안에 있는 미생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점점 안에 있는 공기를 다 소멸시켜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익균들, 유익한 인체의 균들이 대부분 다 현기성이라는 건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균들을 안에 있는 공기를 싹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 진공 포장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진공 포장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균들이 저희가 싫어하는 이제 그 공기들을 싹 다 없애버린 거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막 볼 것도 없이 이 떡은 안에 미생물들이 버글버글하겠다 하는 걸 저희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험 성적을 통해서 실제 균이 몇 마리 정도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고 또 어떤 이제 성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공신력 있는 연구소에서 한번 이렇게 시험 성적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효쌀로 만드는 떡볶이 정말 맛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